오빠, 오빠, 오빠. 아유, 아유, 잘한다. 신나게. 만나서 만나서 네, 게스트의 요런 모습, 저런 모습 을 알아보는 토크쇼 우원재 요모조모.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 MC를 꿈꾸는 제이의 왕종근, 제이의 손범수 MC 우원재입니다. 오늘은 아리따운 여성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잠도 못 잤어요. 자, 나와주세요. 아니 근데 밖에서 듣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웅웅웅웅웅 그러는 거야. 아, 뭐야? 어머어머. 네. 야, 이제 우원재 요모조모 오늘의 게스트는 가비씨와 풍자씨였습니다. 먼저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는 댄서이자 안무가를 활동하고 있는 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원재 예비신부 풍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구면이잖아요. 바퀴 입에서 뵙고. 예. 네, 저를 여기 요모조모에서 보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좀 밝아진 것 같아, 원재 씨가. 좀 밝아진 것 같아서 좋아요. 그냥 사실 저는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왔기 때문에 작가 언니가 야 씨발 나와 이러고 그래 씨발 이러고 나온 건데 왔는데 가비 있고 원재 씨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네, 풍자 씨랑 가비 씨 그때 바퀴 나갔어요. 우리를 보고 좀 얘기를 해. 전날은 외워오던가. 이게 무슨 사진지만 여기다가 살짝 세워놨는데 어디를 이렇게 보는 거야. 네, 그리고 제 여기 요모조모 인기에 힘입어서 우원재 요모조모 첫 PPL이 첫 PPL이구나. 네, 첫 PPL. 뭐가 들어왔냐면 저는 항상 누군가의 짐이거든요. 왜? 그래서 진빔 하이볼이 들어왔어. 뭐야? 이것도 능력이다. 못 살리는 것도. 누군가의 짐 우원재. 요모조모의 진빔이 들어왔군요. 네. 네. 이 진빔 하이볼 말이죠.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맞아요. 쉽게 구할 수 있고. 본사에서는 오리지널 하이볼을 밀고 있는데 그냥 각자 취향에 따라 토닉워터 진저 하이볼을 다양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치킨 햄버거 바비큐랑 페어링이 그렇게 좋답니다. 저 잘하죠? PPL 이벤트. 잼민이 반장 선거 보는데. PPL계의 왕자가 되어보겠습니다. 네. 풍자 씨는 네. 병을 손으로 깨신다. 아, 그럼요. 받으시네. 컨디션 좋을 때는 이렇게 해서 뭐 금방 해요. 아, 이렇게 깼다고. 뭐 정월 대보름에 호두하잖아요. 전 진빔으로. 전 진빔으로 해요, 진빔으로. 어제도 깠잖아, 언니. 어제는 나 기루 언니랑 또 화끈하게 또 한 두 병 조졌지. 에? 두 병이요? 오. 그 언니랑 나랑은 약간 SUV에 요소수 넣듯이 진짜 그렇게 해서 먹었어. 깔깔깔깔. 너무 좋아해, 진빔. 사랑해요, 진빔. 노년 제조상궁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그만큼 술을 잘 타요. 아. 제조상궁. 그래서 저기 그거 해주세요. 건배사 한번 해주세요. MC니까. 짐! 짐빔을 먹어볼까요? 네. 빔! 아유 씨발. 먹어. 건배! 아 맛있네. 아우 맛있다. 자 그럼 풍자 씨랑 가비 씨가 나오셨으니까 두 사람의 꼴 같지도 않은 프로필을 일단 풍자 씨부터. 네, 이름 풍자. 직업 유튜버이자 요즘 테레비 틀면 쬐간하게 나오는 예능 송사리. 이거 살려야 되는데. 잘 못 살리는 게 재밌네. 그러니까. 취미 주먹쓰기. 어우 좋죠 좋죠. 네. 네. 감명 깊게 본 영화 주먹이 온다. 아 이건 잘못됐어. 저는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마누라 죽이기. 수정해 주세요. 네, 네, 네. 마누라 죽이기. 다음은 가비 씨. 예. 이름 가비. 네. 직업 댄스이자 요즘 테레비 틀면 쬐끈하게 나오는 예능 방학개비. 방학개비. 네. 언니 송사리 난 방학개비. 네. 오케이. 좌우명이 가비 인생은 하나도 안 까비. 아나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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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도 잘 못 읽는 것 같아. 아, 속 터져.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떤 것 같나? 만수면 저 뭐 하는 데인 줄 모르겠어. 원래 이래요 현장 분위기? 원래 약간 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약간. 네, 저는 그래요. 약간 메타버스랑 방송하는 느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작가 누나의 대본 때문인데요. 그거는 두 분 진짜 실물이 아리따우세요. 그래서 저 남자로서 어떠신지. 아니야 근데 소문을 들었어. 오! 원진 씨가 뒤에서 나를 너무 좋아한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어. 네? 아 진짜요?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셨는지. 네 처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대본에 적어주시면 안 돼요? 대본에 적어주세요. 그 언제부터였는지 DM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궁금하긴 하다. 아 저요? 네, 저는 이상이요. 독립적이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봐, 언니네. 나네. 나 가출 일찍 해서 독립도 일찍 했어. 그리고 뭐 일 열심히 하는 건 말도 못하고. 안 해. 그거 말도 못하지. 나 진짜. 네 누난 너무 예뻐.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 샤이니. 네. 네네. 누난 너무 예뻐. 눈에 살기가 있는지 무슨. 가비 어때요 가비? 우리 가비. 아 좋죠. 오. 가비의 매력 두 가지만 얘기해줘. 두 가지요? 일단 첫 번째. 네, 오. 오. 춤을 잘 춘다. 와. 잘 추지.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뭐지? 두 번째 자신감. 자신감. 풍자의 그 매력 세 가지. 왜 하나 늘었어요? 얘보다 크잖아 내가. 얘보다 큰데 뭐라도 하나 더 있겠지. 저기 뭐 사랑스러운 매력 세 가지. 아 일단 풍자 누나께서는 어딜 가도 꿀리지 않는 그 아우라. 기죽지 않는 모습. 그 두 번째. 두 번째. 대본에 없네요. 그 대본에 없네요. 그 두 번째. 초롱초롱한 눈. 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건데 감성적이고 마음이 여린 거. 오. 아 근데 진짜 약간 간파 잘한다 사람. 일단은 두 분이 성격이 네. 너무 밝고 쾌활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 가비 씨가 인사춤 하나를. 오. 인사춤. 요즘에 유행하는 춤 있어? 그거 있잖아. 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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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오 왕간다 왕간다. 오빠. 차 있어? 이거. 어머. 이거. 근데 이걸 왜 배우려고? 헌팅 포차가 써먹을라. 상고리 포차? 상고리 포차. 이거 인기 폭발이에요, 요즘에. 그래. 어떻게 하면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잘한다. 슬쩍. 잘한다. 손에 팔을 좀 이렇게. 아유, 너무 잘하네. 한 번 더 돌려줘. 신나면 좀 돌려줘. 한 번. 그러다가 딱 멈춰요. 딱 멈춰서 차 있어? 잘하네. 그치? 시작! 오빠! 아유 아유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유 잘해! 잘한다! 잘해요? 또 있어 인사춤! 또 있어요? 뭐 노익장 댄스? 네 노익장 댄스 약간 무릎을 굽혀야 돼요. 여기 앞뒤로 못하겠어요. 만났어 하는 말 몰라! 이거 진짜 인사춤이에요. 아, 제가 이거 4화차 하면서 진짜 많이 내려놓고 이제 개인기를 배우면은 진짜 나를 내려놓고 다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아니야? 한 번만 도전해봐. 한 번만 해봐. 이게 자신감이 생기다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굽혀요. 골반을 이렇게 뒤로 빼야 돼. 여기 바운스예요? 네.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도 돼요. 신나게. 가사를 표현해주면 돼. 시. 잘하네. 요즘 진짜 인사춤. 다 배운 거. 너무 잘하신다. 상고리포터 잘했겠네. 네. 그리고 제 고민 중 하나가 사람들이 저를 좀 만만하게 봐요. 오. 진짜로? 왜? 좀 친해지면 다 저를 놀려요. 다 만만하게 보고 하는데 그래서 좀 세지고 싶어가지고. 오. 풍자 씨한테 그 비법을. 자, 우선은 뭐라고 놀렸을 때 제일 슬퍼? 아 슬프다기보다 상처받아. 다 상처받는데? 그럴 때는 당당하게 눈을 이렇게 불아려. 카메라 보고 눈을 불아려. 야 뭐야 눈이 좀 그
어, 그렇지. 망을 살짝 까봐. 불화려. 불화려. 씨발! 해봐. 그만해, 씨발! 아, 무서워. 해봐. 그거 아무도 건들 수 없어. 그럼 그, 좀 놀려주시고. 또라이, 새끼! 그만해, 씨발! 나도 사랑해, 씨발! 씨발! 그렇지, 그렇지. 아우. 아, 씨발. 됐어. 아, 씨발. 그 제가 막 배워보고 따라하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어. 너무 난 너무 웃겼어. 나는 인사춤 출 때 너무 웃기더라. 어. 춤선이 너무 이쁘더라고. 약간 진짜 근데 놀리고 싶은 스타일인 것 같아. 아니 왜 그런 것 같아요? 타격감이 왜 좋아서. 그런... 타격감이 아 맞아. 타격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쳐도 아 그래 뭐 어 뭐 아, 이런 게 아니라 네. 막. 내가 봤을 때는 놀려가지고 타격감 좋은 것보다 본인을 놀리더라도 그게 재밌으면 너무 좋아하는 맞아,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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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겨. 맞아, 맞아. 약간 웃기고 싶은 거지. 맞아, 그 대상을 맞아. 우원제로 삼고 이제 그러는 거지. 아,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이서 프로페셔널한 이제 방송인으로 엄연히 이렇게 됐으니까 MC로서의 조언을 좀 구한다면 뻔뻔해야 돼. 아. 오늘 보니까 진짜 뻔뻔하더만. 뻔뻔하게 프롬토 보는 사람도 난 처음 보기는 했어. 뻔뻔해, 뻔뻔해. 뻔뻔해. 그러면 저기를 좀 보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한번 그래. MC 진행을 좀 해주세요. 어. 아, 그러면은 요즘 평소 즐겨 하시는 취미라든지 소개팅이냐? 아니 어떤 맞아. 방송에서 요즘 취미를 물어봐. 그게 웃긴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놀리기 좋잖아. 아, 좀 순수한 거 같아. 취미 안 물어보나?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재밌어 여기. 지금부터는 좀 진지한 얘기를. 아, 응. 진지한 얘기도 하는구나 여기. 오, 나와주세요 제이슨 리. 아우! 저 미친놈 또 누구야? 나는 원대씨 친구인 줄 알았지. 왜 저래? 뭔데? 풍자 씨랑 가비 씨는 인생에 뭐야 자연스럽게 들어가. 뭐 아침마당이야 뭐야? 뭐야? 여기 라이브 카페 같아. 그러면 두 분이서 가장 펑펑 울었을 때 저요? 저 엊그저께 변기가 막혀서 4일이 진짜 막혔었던 거야. 4일? 울어? 어, 어떡해. 아 진짜 우시네. 집에서 똥오줌을 못 사니까 말이 올 때마다 우리 집 뒤에 있는 카페를 갔거든. 아 싫어하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4일 동안 2시간 잤어. 오줌 마려울 때마다 커피 마시니까. 아, 진짜로? 그럼 가비 씨는 펑펑 울었을 때? 이별이 아마 좀 펑펑 울지 않았을까? 어. 어 우리 가비 또 기사 많이 났어. 어. 헤어진 지 꽤 됐는데 기사가 나더라고. 참 슬프네요. 잠깐만 이게 조모 시간인 거죠? 근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의 취지가. 저도 잘 모르는데 저보고 MC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 오늘 제 그 진행을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새롭다. MC계의 패러다임이 이제 또 시작됐다. 어 다행입니다. 오늘 어느덧 요모조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씨발 무슨 이런 이거 뭐 방송하는 1분 나 쇼츠 방송이야? 쇼츠 방송이야?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끝내? 어, 나 오늘 예쁘게 꾸며봤는데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얘 이제 집에 가야 돼. 그래! 범대 씨, 좀만 더 해봐. 갑이 뭐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그때 뭐 있나? 없어, 그럼 끝내자. 우원재 요모조모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끝이야 이게? 그만해 이제.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너무 잘하네. 재밌었어요. 너무 잘해. 아 지금 교체했어요. 무슨 소리가 나 있지?